언오피셜 보이는 자신이 평소 환경과 분위기 그리고 컨셉을 잘 잡아먹히는 사람이라 음악 스타일에 따라서도 자아나 정체성의 변화가 생겼었다고 하는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미가 바뀔 때마다 랩네임을 바꿨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배디호미, 루다, 언오피셜 보이가 알려져 있는데 배디호미 이전에도 20번 이상 이름을 바꾸기도 했었다고 하며 첫 이름은 부모님의 자신을 이수리네 이수라고 불러서 이수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한편 지금 쓰고 있는 언오피셜 보이라는 이름을 짓게 된 계기는 자신이 과거 어렸을 때의 습작 를 들었는데 좋게 들리는 경우도 있고 그걸 그리워도 하면서 공식적이고 나서부터 내 한계치가 가둬지는 게 아닐까? 너무 나를 통제하고 가두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오피셜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언오피셜 보이라고 짓게 되었다고 하며 이제는 정말 바꾸지 않을 거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자신이 생각하는 남자의 모습을 동경하지만 실제 자신은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되고 싶어서 힙합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신누나의 MP3로 소울컴퍼니 음악을 접하게 되면서 힙합 음악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래보다 매우 일찍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가사를 쓰고 녹음을 시작했었다고 하며 작업실비와 식비를 벌기 위해 알바를 하던 고등학교 2학년 땐 페이스북에 내가 유명해지면 랩 레슨을 한 300명씩 받아서 그걸로 먹고 살아야겠다 라고 올렸다가 연락이 와서 그때부터 랩 레슨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여담으로 노엘, 릴타치, 양홍원까지도 언오피셜 보이에게 레슨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성남 출신으로 중학교를 용인에서 다니다 중국으로 넘어갔고 다시 부산으로 갔다가 고1 때 고향에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홈타운에 와서 기분도 좋고 신나서 랩을 하지 않고 놀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예전에 언뜻 봤던 친구가 나 요즘 사이퍼 나가는데 너 혹시 요즘 랩하냐? 라고 물어봤고 그 친구를 다시 만나서 랩을 같이 하다가 그 친구가 데려온 범비를 만나게 되는 등 그렇게 또래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게 되었는데 조이 베데스의 크루 프로에라의 영감을 받아 2014년 디키즈라는 크루를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디키즈 크루의 이름은 한 여자가 디키즈라는 브랜드의 옷을 입고 지나갔는데 그걸 본 친구가 야 우리 크루 이름 존나 디키즈다 해서 고추 소년단이라는 뜻의 디키즈라는 크루가 되었습니다. 여담으로 언오피셜 보이가 블리더 바스타드에게 크루를 같이 하자며 전화를 했는데 크루의 이름을 듣고 전화를 바로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부산에서는 똥따리 사이퍼에서 중국에서는 토크온으로 프리스타일 랩을 계속 해왔었는데 자신이 18살이었던 배디홈 시절엔 ADP 크루가 주최한 2015 SRS 프리스타일 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마이크 스웨거의 영비와 함께 출연하기도 했는데 퓨어 프리스타일로는 역대 손꼽힐 만한 멋진 실력 보여줬고 무너뜨려 젠가 라인이 당시 꽤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수린이라는 이름을 널리 알렸던 고등 래퍼부터 몇 차례 쇼미더머니에서는 언오피셜 보이의 음악보다는 리액션 왕으로서의 면모가 부각되었는데 이에 대해 언오피셜 보이는 아티스트로서 사람이 랩을 좋아해줬으면 하는 마음에 나갔는데 이미지가 더욱 굳어진 것 같아 좋으면서도 싫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배디호미 시절 출연했던 쇼미더머니 4에서는 1차 2차에 합격하고 3차에서 탈락했지만 통편집을 당했고 영비와 함께 출연한 쇼미더머니 5에서는 쿠시에게 1차 예선에서 칼 탈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받았던 충격 때문에 음악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가게 되었고 이름도 루다 그리고 언오피셜 보이로 바꾸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후 재출연한 쇼미더머니 777에서는 2차 예선에서 올패스를 받으며 그룹 대항전까지 진출하였지만 마지막 쿠기에게 밀려 팀 선택에서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는 과거에는 과하게 낙천적이고 장난기가 많은 스타일이라 간절한 법을 몰랐다. 이번에는 하지만 배우고 싶은 걸 배우러 나가고 간절하게 임할 거다 라고 말해서 이번 쇼미더머니 10에 기대감을 모으고 있습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그물 덫 발사대기 포획 앨범 발매 이후 GD 같다, 빅뱅 같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 자신에게 처음으로 힙합을 알게 해준 그룹이 YG 초창기 멤버인 원타임이었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닐 때 빅뱅이 전성기였어서 자연스럽게 YG를 좋아했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그런 음악들을 잘 안 듣게 됐었는데 그러면 그런 음악들이 별론가?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돌아보면 선배들의 그 시절 한국의 모습과 그 노래들을 동경하는 게 커서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 같다. GD같이 하려고 했다기보단 자연스럽게 됐고 참고로 했던 것 같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앞서 언급한 그물 덫 발사대기 포획의 전국 프로듀싱을 맡은 하이프하이프라는 프로듀서와 감마, 양홍원, 네키, 메카닉과 함께 DOG라는 크루를 함께하고 있는데 랩하우스 오네어 출연 당시 염따는 직역하면 온라인으로 약을 사는 게이트가 열렸다? 라고 하자 당황하며 오역인 것 같다고 웃기도 했습니다. 실제 뜻은 자신의 첫 정규 앨범 드로그 온라인으로 모이게 되어 드로그 온라인에 크루 내에 크리스찬이 많아서 GOD를 반대로 하면 DOG라서 그렇게 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편 DOG는 팀이고 회사를 하고 싶은데 아직 돈이나 여러 상황 때문에 당장은 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보고는 있는 상태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언오피셜 보이는 자기 이야기를 정말 솔직하게 풀어내고 또 자기만의 신념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잡혀있는 아티스트다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무엇보다 음악이 좋고요. 그 현재로선 보부상 인터뷰와 또 내년에 제가 가려고 하는 미국 컨텐츠까지 꼭 같이 한번 해보고 싶은 제 원픽 아티스트인 것 같습니다. 뭐 인터뷰와 여러 프로젝트 제안 드려가지고 꼭 같이 좋은 모습 여러분들께 보부상 해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